작은 도서관 운영 15년 넘게 운영하면서 제일 좋은 점은 좋은 책을 많이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올 책사랑방 검색하시면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내용과 그림책 및 초등학교 교과 및 권정도서 100여 편이 올라와져 있어요. 다올 책사랑방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1956년 국제 안데르센 상을 수상했고 5번이나 칼데코상 차선작에 오른 책이에요. 아이가 동물들과 천천히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이 섬세하게 표현된 그림책이죠. 용기 있게 먼저 손 내밀었지만 오히려 동물들에게 겁을 주었다는 것을 알고서 동물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올 수 있도록 가만히 조용히 앉아서 기다려주는 주인공 아이. 이 책의 또 다른 묘미는 동물들 하나하나를 묘사하는 부분인데요. 의성어나 의태어도 정말 다양하고 동물들의 행동도 다채롭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나랑 같이 놀자, 마리올 에츠그림, 칼데콧 아너상입니다. 해가 뜨자 플립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나는 들판으로 놀러 나갔죠. 메뚜기 한 마리가 들풀 이파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침밥으로 이파리를 먹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말했죠. 메뚜기야, 나하고 놀래? 내가 메뚜기를 붙잡으려 하자 메뚜기가 톡톡 튀어 달아나 버렸습니다. 개미 한 마리가 폴짝뛰기를 멈추더니 연못가에 앉았습니다. 개구리는 모기를 잡으려고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말을 건넸습니다. 개구리야, 나하고 놀자. 내가 개구리를 붙잡으려고 하자 개구리도 펄쩍 뛰어 도망가고 말았죠. 거북 한 마리가 통나무 귀퉁이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거북은 꼼짝 않고 햇볕을 쬐고 있었죠. 내가 말했습니다. 거북아, 나하고 놀자. 거북은 내 손이 제 몸에 닿기도 전에 물속으로 풍덩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람쥐 한 마리가 떡갈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죠. 날카롭게 생긴 작은 이빨로 도토리 껍질을 벗기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했죠. 다람쥐야, 나하고 놀자. 하지만 내가 가까이 달려가자 다람쥐는 나무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어치 한 마리가 날아와 나뭇가지에 앉았습니다. 다른 어치들처럼 그새도 고운 소리로 재잘거렸습니다. 내가 말했죠. 어치야, 나하고 놀자. 하지만 내가 손을 쳐들자 어치는 포로롱 날아가 버렸어요. 토끼 한 마리가 떡갈나무 뒤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코를 실룩거리며 꽃잎을 오물거리고 있었죠. 내가 말했습니다. 토끼야, 나하고 놀자. 내가 토끼를 붙잡으려고 하자 토끼는 숲속으로 도망쳐 버렸어요. 뱀 한 마리가 풀밭을 헤치며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뱀들처럼 그 뱀도 구불구불 몸을 비틀며 미끄러져 왔죠. 내가 말했습니다. 뱀아, 나하고 놀자. 하지만 뱀은 뱀 굴로 달아나 버렸어요. 아무도 나랑 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민들레 줄기를 뽑아 입김으로 후 하고 씨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연못가로 가서 바위에 앉았어요. 벌레 한 마리가 물결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메뚜기가 돌아와 내 곁에 앉았습니다. 개구리도 돌아와 풀밭에 앉았습니다. 느림보 거북도 통나무 위로 다시 올라왔지요. 다람쥐도 나타나서 나를 보고 재잘거렸습니다. 어치도 내 머리 위에 나뭇가지로 다시 돌아왔지요. 토끼도 돌아와서 내 주변을 폴짝폴짝 뛰어다녔어요. 뱀까지도 굴에서 나왔고요. 나는 줄곧 잠자코 앉아 있었습니다. 이젠 아무도 겁을 먹고 달아나지 않았죠. 아기 사슴 한 마리가 덤불 속에 숨어 있다가 살며시 고개를 내밀고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기 사슴은 천천히 다녀왔죠. 다가왔어요. 어찌나 바짝 다가붙었던지 쓰다듬어 주어도 될것 같았죠.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도 않고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기 사슴이 곁에 와서 내 뺨을 핥았어요. 아이, 좋아. 정말 행복해. 모두들 나하고 놀아주니까. 정말 정말 행복해.